다른 반찬에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오로지 고기만 공략하는 모습인데요. 야, 고기만 계속 먹어. 여기 야채 있잖아요. 그러다 또 3배 되겠다, 3배. 배가 또 3배 돼요. 밥은 안 먹고 잔소리만 할 거야? 나이 먹으면 단백질이 많이 빠진 단백질 음식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근데 먹는 거는 전보다 적게 먹는 것 같은데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이게 살이 자꾸 더 찌는 것 같아. 야, 또 그 얘기요? 아,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식사 후 빠질 수 없는 후식 타임. 달콤한 케이크로 입가심 해주면 그녀의 한 끼 식사가 완성됩니다. 자기야, 뭐 먹을 거야? 요즘 뱃살이 찌면서 부쩍 식욕이 왕성해졌다는데요. 그러나 이런 식습관은 그녀의 몸을 더욱 병들게 했습니다. 백세 프로젝트 건강 큐레이터 이기호입니다. 자신의 체형을 잘 파악하면 발생 위험이 높은 질병을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상체는 날씬한데 뭐 허벅지와 엉덩이가 불록하다. 이런 분은 개미형 체형에 속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팔다리는 가는데 뱃살이 많고 몸통 부위에 살이 많다. 이런 분들은 거미형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뱃살이 많고 엉덩이가 튀어나온 그런 체형, 캥거루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체형에 속하시나요? 골반이 틀어져서 혈액을 비롯한 체액이 원활히 순환되지 못하면 개미형 체형이 되기 쉬운데요. 이 경우에 틀어진 골반 때문에 하지부종과 하지정맥류를 겪기 쉽습니다. 캥거루형은 허리와 골반뼈가 앞으로 기울어져서 하복부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또 생리통이나 변비가 쉽게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거미형은 체형 문제로 비롯한 개미형, 캥거루형과는 달리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로 인해서 잉여 탄수화물이 고스란히 복부에 쌓인 그런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심혈관계 질환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거죠. 배에서 끈적끈적한 실을 뽑아내서 먹이를 잡는 거미에게 이 가는 다리와 볼록한 배는 생존 조건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거미 체형이 인간에게 적용된다면 심각한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한때 부의 상징이자 중년의 미덕이라 불렸던 뱃살. 그러나 불어난 뱃살이 질병의 신호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비만은 고혈압, 당뇨와 같은 성인병을 불러오는데요. 특히 복부에 지방이 과다하게 쌓인 거미형 체형은 대사증후군, 심혈관 질환, 뇌졸중, 통증 등의 생활 습관병에 걸리기 쉽고 조기 사망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각종 성인병의 주범이자 만병의 씨앗인 뱃살. 뱃살이 1cm가 늘어날 때마다 생명은 반비례로 줄어든다고 하는데 사는 동안도 건강하게 살 것 같지 않아서 많이 걱정되고 있어요. 뱃살이 병이다. 거미형 체형의 섬뜩한 경고. 다이어트를 할 때 대부분 몸무게에만 신경을 쓰시죠. 네, 하지만 체중 1kg보다 허리둘레 1cm가 더욱 중요합니다. 허리둘레가 5cm가 늘어나면 사망률이 무려 남성은 17%, 여성은 13% 이상 증가하고요. 허리둘레가 늘어나서 복부 비만이 된 경우에 정상인보다 당뇨병은 약 2.7배, 고혈압은 약 2.5배, 심근경색도 약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외관상의 문제가 아닌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뱃살은 몸속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들 하는데요. 불어난 뱃살, 거미형으로 변해가는 체형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한 여성을 만나봤습니다.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청고마비의 계절. 말 대신 살이 찌고 있다는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이곳. 자, 힘을 주세요, 힘을. 하나, 원, 투, 자! 우와.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살이 빠지겠어요? 아. 올리고, 자, 올리고 좀 더, 좀 더. 어, 좀 더. 자, 내렸다가. 아유, 좀 쉽시다. 자. 아, 교관도 아니고
너무 스파르타 아니에요? 아, 그 원래 그리는 거죠. 자, 잠깐만. 야, 허리가 지난번에는 한 거의 한. 왜? 잘 잡이 고기가 허리가 아니죠. 네. 100, 100. 엉덩이가 105. 자, 기억 있죠? 엉덩이가 105. 심각해. 진짜 뱃살 감시자예요, 감시자. 지금 요즘 제가 체중이 인생 최대 몸무게인데 너무 구박받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는 이 정도로는 아니었었어요. 이거 갑자기 이렇게 되더라고. 야, 이건 진짜 심각한 부분이죠, 심각한 부분. 발을 조금 더, 발을 조금 높이 올려, 발을 조금 더. 너무 낮으면은 운동이 안 돼, 그렇죠. 직각으로요? 예. 아, 좀 더 세게 하면 좋겠는데. 그럼 더 금방 빠질 것 같은데. 턱까지 차오르는 숨을 참고 또 참으며 열심히 운동을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예전에는 개미였는데 지금은 거미형 몸매가 됐어요. 완전히 왕거미가 돼버렸어요. 이게 아주 심각한 부분이죠. 예. 뱃살 하나 없이 늘씬한 몸매를 유지했던 홍주 씨. 그랬던 그녀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과거와 똑같은 포즈를 취하고 있으니 몸매가 극명하게 다른데요.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을수록 늘어난 체중.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뱃살인데요. 그녀가 살찐 이유는 뭘까요? 생태 전문가로 숲에서 아이들하고 활동을 했었거든요. 한 15년 정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활동을 쉬다 보니까 살이 뭐 조금씩 조금씩 찌다 보니까 지금 급격하게 쪘는데 한 15kg 정도 그때보다 증가했어요. 간헐적 단식도 해보고요. 다이어트 보조제도 좀 사서 먹어보기도 하고 굶어보기도 하고 그때만 한 이제 시작해서 조금 제가 열심히 한 단기로 할 때는 한 2, 3kg 빠졌다가 원래보다 뭐 한 1, 2kg가 더 쪄가지고 다시 요요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다이어트를 반복할수록 불어난 뱃살은 그녀를 점점 거미형 체형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많이 속상하죠. 속상하고 거울 보면 이게 진짜 내 모습이 맞아? 뭐 이러면서 신경했나? 뭐 어떡하다 이렇게 됐지? 약간 좀 자괴감? 그리고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고. 뱃살의 원인은 무엇일지 그녀의 일상을 좀 더 살펴봤습니다. 매일 아침이 고통스럽다는 홍주 씨. 눈은 떴지만 좀처럼 몸을 일으키지 못하는데요. 원인은 무겁고 저린 손발 통증. 살이 찌면서 비만과 부종의 악순환에 갇혔습니다. 아니, 아직까지 사는 거야? 아, 이거 또 이런 데가 다 또 부은 거예요? 야, 퉁퉁 부은 것 같아. 야, 진짜 많이 부었네. 아유, 참. 이렇게 팅팅 부었네, 여기는. 아니, 붓는 게 다 살이 되는 건데, 요즘 이거 봐. 이거 살이 덧지는 거 보니까 이게 붓는 게 이게 다 살이 됐나 봐. 걱정이야, 진짜. 이 부종 때문에. 뱃살이 불러온 고통은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제가 체중이 복부 이런 중앙부에 몰리다 보니까 또 다리는 그렇게 복부에 찐 것만큼 팔다리는 살이 많이 안 갔어요. 그래서 좀 서 있거나 오래 걷거나 하면 이 체중이 하부로 몰리니까 발바닥도 많이 아프고 무릎도 좀 관절도 무리가 가는 것 같고. 늘어난 뱃살은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쳤는데요. 혈관 속에 기름이 쌓여 고지혈증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뱃살이 1cm가 늘어날 때마다 생명은 반비례로 줄어든다고 하는데 제가 벌써 이렇게 되고 몸이 무거워지고 이러면 남은 그 생명도 좀 줄어 단축되기도 하고 또 사는 동안도 건강하게 살 것 같지 않아서 많이 걱정되고 있어요. 홍주 씨의 건강을 위협하는 뱃살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녀의 식단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기야, 식사해요. 여느 집과 마찬가지인 반찬들,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데요. 골고루 먹으니까. 그런데 고기로만 향하는 홍주 씨의 젓가락.
다른 반찬에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오로지 고기만 공략하는 모습인데요. 야, 고기만 계속 먹어. 여기 야채 있잖아요. 그러다 또 3배 되겠다, 3배. 배가 또 3배 돼요. 밥은 안 먹고 잔소리만 할 거야? 나이 먹으면 단백질이 많이 빠져, 단백질 음식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근데 먹는 거는 전부 다 적게 먹는 것 같은데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이게 살이 자꾸 더 찌는 것 같아. 전보다 적게 먹는데도 자꾸만 살이 찌는 게 서러운 홍주 씨입니다. 애기야, 잠깐 날 좀 볼래요? 오. 오, 이거 초코케이크 너무 맛있어. 야, 또 케이크요? 와,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식사 후 빠질 수 없는 후식 타임. 달콤한 케이크로 입가심 해주면 그녀의 한 끼 식사가 완성됩니다. 아, 진짜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우, 케이크만 먹고도 산대요, 거의. 이거 환상의 궁합이야. 아. 어머, 케이크가 그럼 이렇게 사다 놓는 거예요? 네, 배달도 하고 외출했을 때 사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래요. 밥 먹고 나서 약간 입안에 맴도는 그 약간 좀 무슨 맛이라지? 여러 가지 이제 반찬 향이라든가 그런 맛들이 케이크 이렇게 맛있는 케이크를 딱 먹으면 그게 딱 사라지고요. 그리고 기분도 일단 좋아지고, 예. 그리고 커피를 제가 좋아하는데 커피랑 마시면 진짜 환상궁합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쉴 틈 없이 군것질을 찾는 그녀. 자기야, 뭐 먹을 거야? 나는 요즘 뱃살이 찌면서 부쩍 식욕이 왕성해졌다는데요. 그러나 이런 식습관은 그녀의 몸을 더욱 병들게 했습니다. 점점 표정이 일그러지는 홍주 씨. 오늘도 어김없이 복부 통증을 호소합니다. 변비가 생겨가지고 화장실에 뭐 2, 30분 막 계속 앉아있다 나와야 되고 이게 좀 왔다 갔다 해요. 변비랑 뭐 약간 그래서 장의 트러블이 좀 심해요, 요즘에. 지방은 위치에 따라서 복강 내부에 존재하는 내장 지방과 이 피부 바로 아래에 존재하는 피하지방으로 나뉩니다. 특히 거미형 체형은 복부 깊숙이 내장과 간 등의 장기에 덕지덕지 들러붙어 있는 내장지방형 비만인데요. 이처럼 끈적끈적하고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내장지방이 장기 사이사이에 달라붙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장기의 기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나쁜 염증 물질을 마구 쏟아냅니다. 특히 내장지방은 피하지방에 비해서 지방대사의 활성이 잘 되기 때문에 장기나 혈액에 더 쉽게 녹아들어서 건강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흔히 3고 질환이라 불리는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뇌에 염증이 증가해서 치매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불어난 뱃살이 불러온 건강 적신호, 비만과 부종의 악순환, 피가 끈적끈적해지는 고지혈증, 장 건강 악화로 인한 변비까지. 더 늦기 전에 건강 상태를 자세히 체크해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네, 박홍주님 많이 힘드셨죠? 몇 가지 검사를 다 했는데요.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복부비만. 네, 잘 알고 계시죠?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거미형 비만이라고 얘기하는 비만의 형태를 가지고 계십니다. 검사 결과 심각한 복부 비만으로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고 신진대사율이 떨어져서 팔, 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만 볼록 튀어나오는 거미형 몸매가 되기 쉬운데요. 거미형 몸매가 고도 비만보다 더 위험한 이유는 내장 지방 때문입니다. 내장 지방은 염증을 유발하고요. 혈관에 스며들어서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 수치를 높여서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 질환은 물론이고요. 급사를 유발할 수 있는 심내 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므로 몸 속의 치안폭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신 건강을 무너뜨리는 뱃살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왜 매번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다이어트보다 더 힘든 요요 현상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 연구 결과 이 다이어트 인구 중 94%가 6년 후 체중 유지에 실패한다라고 합니다.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도 순식간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 요요 현상의 이유, 우리의 장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인 한 명의 장 속에는 약 100조 마리의 균들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중에 유익균은 장 운동을 촉진해서 소화, 배설, 혈액으로의 영양소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유해균은 이전에 비만했던 몸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가려는 항상성을 갖고 있어서 빨리 살을 빼거나 굶어서 살을 빼면 다시 예전의 몸무게로 돌아가거나 더 찌게 되는 요요 현상을 겪게 되는 겁니다. 만약 장내 균형이 무너져서 유익균보다 상대적으로 유해균의 비율이 많아지면 체내 독소가 많아지게 되고 영양분을 지방세포로 변환해서 비만 체질로 바뀌는 겁니다. 요요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너진 장내 환경을 되살려서 장 속에 이 새겨진 비만 기억을 지워야 합니다. 제 삶에 비만이란 단어는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두 아이를 낳고 나서 뱃살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만 나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살 빼는 게 너무 힘이 들었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밉고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15kg 감량 후 인생 역전! 거미형 몸매에서 개미허리로 변신한 뱃살 타파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뱃살과 이별한 그녀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매일 아침 첫 번째 일과는 바로 체중을 측정하는 건데요. 5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몸매 관리로 많은 여성의 로망인 47kg을 유지하는 영숙 씨. 그녀의 뱃살 관리 루틴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거울에 비친 몸을 요리조리 체크하는 모습. 거울에는 정체불명의 테이프가 붙어 있는데요. 뭘 하는 걸까요? 아, 이게요. 눈바디라는 건데요. 아, 이게 매일 아침마다 제가 이제 저의 루틴인데 한 번씩 재보면서 그 안에 제가 들어가나 확인하면서 계속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일명 눈바디를 하며 몸매를 체크하는 건데요. 시각적 자극이 동기부여에 도움이 된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만 해도 거미형 체형이었다는 영숙 씨. 불어나는 뱃살 때문에 고통스러웠다는데요. 그러니까 첫째 낳고 이제 둘째 난 다음에 출산하면 보통 아기 몸무게 나가잖아요. 근데 몸 안 빠지고 오히려 더 쪄진 상태로 계속 안 빠지더라고요. 특히 이제 빵이나 과자나 뭐 떡 이런 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직접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해서 그때는 탄수화물 좀 많이 중독됐던 것 같아요. 눈 뜨자마자 막 먹고. 그러나 여러 번의 고비를 넘기며 노력한 끝에 뱃살 다이어트에 성공. 군살 하나 없는 잘록한 허리라인을 되찾았습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한 그녀가 매일 찾는다는 이곳.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오자 리듬에 맞춰 멋진 댄스를 선보이는 그녀들. 유연한 동작과 멋진 칼군무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신나는 건강 댄스로 전신 지방을 탈탈 털어내며 뱃살을 관리하고 있다는데요. 아이돌 못지않은 엔딩 포즈까지 정말 완벽하네요. 하시면서 힘들진 않으세요? 재밌죠. 살 빠지는데. 아, 요즘은 다들 건강 댄스를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댄스들 중에서 저희가 운동을 유산소 운동을 가장 좋아하고 있거든요. 운동이 모두들 신나셨나요? 네. 자, 오늘 그 운동 끝난 후에 저희 자 컨디션 한번 할게요. 그녀들의 최대의 관심사 뱃살. 꾸준한 동기부여를 위해 운동 후 매일 허리 둘레를 체크한다는데요. 모두가 긴장한 이 순간. 과연 개미허리 종결자로 등극할 오늘의 주인공은? 우와. 오! 이거 25? 너무 멋지세요. 아우, 오늘의 1등은 저희 영수님이 또 역시나 1등이네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난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어. 무슨 영화 배우가 있는 줄 알고. 그 마릴린 모노 말고 누구 또 있잖아. 마돈나인가? 마돈나 스타일이긴 해요. 마돈나 스타일. 그래서 보고서 아우 나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근데 될려나 모르겠네. 모두가 부러워하는 리즈 시절 몸매를 되찾은 정영숙 씨. 뱃살 고민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의 행복을 되찾았는데요. 그러나 지금의 자신을 만들기까지 쉽지 않은 여정이었답니다. 제가 그 요요가 항상 좀 오더라고요. 한 1년 정도 이제 지나면 조금씩 이렇게 오다가 어느 순간에는 제가 감당이 안 돼요. 그때는 막 빼고 싶어도 조금 안 먹어, 덜 먹어도 안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요요를 제가 한 서너 번 정도 겪은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허리, 이제 복부가 좀 많이, 배가 좀 많이 쪄가지고 거미 같은 그런 체형이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몸이 무거우니까 이제 제가 무릎이나 이런 관절 같은 데가 이렇게 통증이 많이 좀 심하고. 그러나 가장 심각했던 건 장이 보내는 이상 신호였습니다. 저는 이제 변비하고 설사가 동시에 오는 편이어가지고 막 변비로 막 심했다가 또 갑자기 또 설사가 막 났다가 항상 그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시달렸었던 것 같아요. 이후 장 건강을 되돌리기 위해 운동과 식단을 병행한 영숙 씨. 그녀의 식단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장 편한 소스라고 하는 건데요. 시중에서 파는 거는 너무 달고 이렇게 지방도 많이 들어있어서 제가 이렇게 레몬이랑 이용해가지고 소화가 잘 되는 그런 소스를 만들어서 먹고 있어요. 레몬즙, 올리브 오일, 다진 마늘, 꿀을 넣고 잘 섞어준 후 부족한 간은 후추와 소금으로 맞춰주면 되는데요.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긴 영숙식표 장 편한 소스가 완성됩니다. 세 끼 중 한 끼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위주로 섭취하며 장 운동을 촉진하는 것이 그녀의 장 건강관리 노하우랍니다. 식사를 마치자마자 운동을 하는 것도 그녀만의 뱃살 관리 노하우인데요. 쿠션을 이용한 뱃살 타파 운동 배워볼까요? 어떤 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예, 이게 쿠션이나 베개를 이용해서 하는 운동인데요. 운동도 그 골든 타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밥 먹고 바로 뭐 누워있으면 혈당이 많이 오르는데 이렇게 한 10분 정도 운동을 해주면 아무 때나 30분 한 것보다 훨씬 효과가 커서 혈당을 낮추는 데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식사 후 10분, 골든타임 운동으로 혈당 조절에도 신경 쓰는 영숙 씨. 수업을 마치고 학원을 나서는 회원들 속 화려한 패션의 영숙 씨가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거미형 체형에서 벗어난 후 자신감을 되찾은 그녀. 타이트한 원피스에 높은 하이힐까지 멋지게 소화해냅니다. 예전에는 이런 옷은 아예 꿈도 못 꿨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타이트한 옷도 입고 이렇게 하이힐도 예전에 관절이 아파서 못 신었는데 지금은 신고 걷기까지 하니까 너무 많은 변화가 있어서 저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저녁 회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녀들이 선택한 메뉴는 잘 익은 김치와 돼지고기를 듬뿍 넣고 보글보글 끓인 한국인의 소울푸드 김치찌개인데요. 차가운 기운이 스미는 환절기, 칼칼한 김치찌개 국물로 속을 따뜻하게 데우는데요. 밥에 끼얹어 쓱쓱 비벼 먹으면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한편 국물에는 손도 대지 않고 건더기만 건져내는 영숙 씨. 공깃밥도 반을 덜어내는데요. 외식을 할 때는 건더기 위주로 먹으며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고 밥의 양을 조절하며 뱃살을 관리한답니다. 영수님, 국물은 안 드세요? 아니, 국물 없으면 어떻게 밥을 먹고 나는 국물 없으면 밥을 먹는. 살을 빼려면은 세 가지를 멀리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탄수화물하고 염분하고 지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멀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음식을 15분 이상 천천히 먹으면 적게 먹어도 금방 배가 부르고 오랫동안 포만감이 지속된다는데요.
영숙 씨의 뱃살 관리 노하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거미형 체형에서 탈출하기 위해 외출할 때도 꼭 챙기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언니 뭐 먹어요? 뭐 먹었어요? 아 이거 비엔나 17이라고 장 건강에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나 장이 안 좋은데 나 하나만 주면 안 돼? 아, 다 나눠드릴게요. 하나씩, 예. 하나씩만 드셔야 돼요. 하루에 하나씩만 먹어요? 네, 하루에 하나씩만 딱 먹으면은 딱 장 건강에 아주 도움이 많이 돼요. 진짜 좋아요. 그럼요. 너무 좋아요. 드셔보세요. 이게 탄수화물 섭취를 막아준대요. 억제해 준 거예요? 억제를 해 준 거예요. 옛날에 제가 거미형 몸매였었잖아요.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게 이걸 먹어가지고 비엔알 17을 먹어서 점점 빠지더라고요. 알게 못게. 계속 먹어야 돼. 진직 좀 알려주시겠어? 그러면 개미홀이 되는 거야. 꾸준한 노력으로 두툼한 뱃살을 없애고 장 건강까지 되찾게 된 영숙 씨. 그녀가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 선택한 비엔알 17 유산균은 장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 걸까요? 살이 찔수록 장 속의 유해균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하는데요. 비엔알 17 유산균이 장내 유해균을 높이고 유해균을 줄여줘서 장내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비엔알 17 유산균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진 분들의 장 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비엔알 17 유산균을 섭취했더니 복부 통증과 복부 팽만감은 줄어들고 배변 만족도는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들판이 황금빛으로 변하는 수확의 계절 가을. 1년의 노고가 결실을 맺는 계절인 만큼 봄과 여름에 땀과 수고를 거두는 수확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데요. 사람들을 웃음짓게 하는 농산물의 정체는 줄기마다 알알이 맺힌 땅콩입니다. 여름을 견디며 굵게 여문 땅콩을 탈탈 털어 상자 가득 담아내는데요. 땅콩이 가득 담긴 상자를 번쩍 들어올리는 주인공 안순희 씨. 씨알 굵은 고구마 상자도 거뜬하게 듭니다. 힘쓰는 건 모두 순희 씨의 몫이라는데요. 남편과 아내의 역할 분담이 바뀐 듯합니다. 뭐 왜 어머니 같으세요? 아무나 하면 되지요. 아 예전에는 몸도 뚱뚱해서 둔해가지고 제대로 일을 못했는데 지금은 많이 날씬해져가지고 굳은 일마다고 다 해요. 무거운 물건도 가볍게 들며 근육 여왕으로 등극한 순희 씨. 64세의 나이가 믿기지 않는 체력의 소유자이지만 과거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답니다. 아기 낳다 보니까 앉아서 일을 하고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배에 지방이 많이 낀 것 같아요. 출산 후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뱃살은 그녀의 일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시장을 한 바퀴 돌 수가 없는 상태. 몸이 지탱을 못 해주니까. 무릎 관절하고 허리하고 통증이 심해서 시장 한 바퀴 돌고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뱃살과의 이별 후 일상을 되찾은 순희 씨. 고된 농사일을 마치자마자 부지런히 걸음을 옮깁니다. 일 끝나고 바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운동하러 가요. 아, 운동이요? 예. 일 끝나고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더 개운해요. 네. 우렁찬 기합과 함께 절도 있는 동작을 선보이는 사람들. 차분히 농사를 짓던 순희 씨의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 64세 근력 여왕답게 탄탄한 두 다리로 모든 동작을 가뿐히 소화합니다. 순희 씨가 즐겨한다는 이 운동은 뭘까요? 아, 스트롱네이션은요. 근력 운동인데 정말 재밌게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이에요. 일반적인 근력 운동들, 스쿼트나 런지, 뭐 이런 바삐 기본적인 것들은 당연히 가지만 거기 그 외에 너무너무 다양하고 또 다이나믹한 동작들이 무수히 많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스트롱네이션 운동. 전신을 격렬하게 움직이기에 젊은 사람들도 따라하기 힘든 운동인데요. 64세의 근력 여왕 순희 씨는 하루 2시간도 거뜬합니다. 사람들은 살을 빼고 근육을 만들려고 하는데 근육을 만들어야 살이 빠집니다. 아,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힘드세요? 힘든 건 모르겠는데요. 네. 예. 즐거워요, 그냥. 즐거워요? 예. 언니, 우리 지난달에 인바디 했던 거 오늘 한번 언니 다시 재볼게요. 네. 언니, 됐어요. 언니 올라가세요. 꼭 편안하게 내쉬고. 와우, 언니 살 많이 빠졌어. 와! 와, 살 많이 빠졌어. 우리 언니 고생했어. 언니가 원래는 정말 그 복부가 예 이렇게 흔히 말해서 약간 그 감자에 이쑤시개 아 그 정도는 아니지만 복부가 정말 언니는 유독 복부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다리가 되게 가늘어 보이시고 근데 언니가 지금 62 이렇게 중반 나이신데 언니는요 허벅지부터 근육량 정말 장난 아니고 실제로도 근육량이 굉장히 높게 나오세요. 거미형 체형에서 벗어난 후 삶의 활력을 되찾은 순희 씨. 지방을 빼고 탄탄한 근육을 채우고 나자 환갑을 넘은 나이에도 체력만큼은 30대 못지 않다는데요. 다이어트가 선물한 인생 2막을 알차게 즐기는 중입니다. 열심히 운동을 했으니 근력을 사수하기 위한 단백질을 채워줘야겠죠? 순희 씨가 100세 인생을 위한 건강 자산인 근육을 채우기 위해 선택한 것은 비엔알 17 쉐이크랍니다. 요즘 나이가 들면 두 사람의 한 명 중에 맞아요. 단백질이 부족하대. 맞아요. 맞아. 맞아. 요새 그게 문제잖아. 그치? 근데 언니들은 문제가 안 되지. 맞아. 그런 거 중요하잖아. 이렇게 운동하고 먹고. 근력이 생기려면 운동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이모처럼 되려고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요. 네. 지방은 쏙 빼고 근육을 채우면서 복부 비만 탈출에 성공한 순희 씨. 그녀가 선택한 BNR 17이 어떤 도움을 주는 걸까요? 한 연구에서는 비만인 성인에게 BNR 17을 섭취하게 했더니 복부 내장 지방이 감소하면서 허리둘레가 5cm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 왔어요. 수고했어. 네.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지. 오, 한번 만져보자. 오. 알통 많이 나왔는데. 우람한 팔 근육을 보니 근육 부자 인정입니다. 우리 잇몸이 이렇게 한번 해보자. 고만 먹고. 순희 씨의 즉흥 제안에 마지못해 몸을 일으키는 남편. 혼자 못할 텐데. 하나, 둘. 아이고. 그렇게 부부의 윗몸 일으키기 대결이 시작됐는데요. 복부 힘으로 가볍게 몸을 일으키는 순희 씨와 달리 남편은 얼굴이 빨개진 채 안간힘을 쓰는데요. 뱃살 때문에 윗몸 일으키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봐, 당신도 뱃살 빼야 돼, 당신도. 운동한 지 한참 돼서. 이거 힘들다. 우리 고기나 못 먹을까? 아, 건강 생각해야지. 그래, 알았어. 이쯤 되니 그녀의 식단이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본격적으로 식사 준비를 하기 전 찬장에서 그릇을 꺼내려나 봅니다. 그녀가 꺼낸 것은 예상과는 달리 투명 컵입니다. 용량을 맞추기 위해서요. 다이어트 하게 되면 조금만 먹으면 폭식하게 되거든요. 굶지 않고 골고루 먹으며 건강하게 뱃살을 빼기 위해 노력한 순희 씨. 한 컵 다이어트로 단백질, 탄수화물, 식이섬유, 지방 등 각종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했다는데요. 저녁에는 단백질, 아침에는 탄수화물의 양을 늘려 든든하게 삼시세끼를 챙겼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탄탄한 몸을 만들 수 있게 됐는데요. 이제는 남편의 다이어트 조력자로 나섰답니다. 아버님도 예전에 날씬했었어요, 어머니. 예. 날씬했어요. 그때 결혼할 때 어떤 모습이 좋았어요? 이뻤는데 나이가 드니까 완전 틀려지네요. 예. 얼른 빼야 되는데. 빼야 되는데.
내가 32 입었었는데 이제 34 입을 줄 몰랐지. 근육만 키우면 살이 지절로 빠져. 그래. 다시 운동해봐. 앞으로 근육 키울게. 그래. 제가 지금 한 컵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아침에는 탄수화물 한 컵, 지방과 야채 3분의 2컵. 식사량을 조절하기 위해 한 컵 다이어트를 시작한 홍주 씨. 집안에서 틈틈이 쿠션 운동을 하며 복부에 자극을 주는 것도 잊지 않았는데요. 매일 비에나 17 유산균을 챙기며 장 건강에도 청신호가 찾아왔답니다. 전에는 늘 속이 불편했었는데 지금은 화장실 가는 게 즐거워졌어요. 100세 프로젝트를 통해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한 홍주 씨. 프로젝트 후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네, 박홍주님 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동안 정말 수고하신 만큼 결과가 좋게 나왔습니다. 이 복부 허리 둘레가 93cm에서 89cm로 무려 4cm나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엉덩이. 네. 네, 엉덩이 사이즈는 105cm에서 101cm로 약 이것도 한 4cm 정도 야.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정말 축하드리고요. 요거를 조금만 더 꾸준하게 이렇게 노력을 하시면 아마 원하시는 체중과 원하시는 이 복부 둘레를 가지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검사 결과 복부 지방 수치뿐만 아니라 허리 둘레와 엉덩이 둘레도 4cm 줄었습니다. 실제로 비에나 17 유산균이 체중과 체질량 지수, 엉덩이 둘레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식욕 억제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렙틴 호르몬의 농도를 감소시켜 식욕 조절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뱃살 빼고 건강한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비에나 17 유산균, 섭취 시 주의할 점은 뭘까요? 비에나 17을 과하게 섭취할 시에는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 적정량을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인체 시험이나 동물 연구를 통해서 안정성이 입증되었는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같은 검증된 기관에서 인증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 이게 어느덧 그래도 바람이, 가을바람이 불어요. 이제 조금 추워질 것 같아. 그러니까. 야, 저 운동이라. 홍주 씨에게 운동은 지겨운 숙제가 아닌 즐거운 일상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거 할 줄 알아요? 알죠. 자. 자. 이제는 부부가 함께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들어 갑니다. 나는 빠지면 좋은데. 나요? 우리는 더 빠지면 안 되잖아. 아니, 나도 조금 100세 프로젝트 종료 후 그녀의 일상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아, 일단은 그 장 트러블이 조금 많이 지금 좋아졌고요. 그리고 배가 한결 가벼워요. 보시기에도 제 배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요? 맞아. 지금 이제 일어나는 것도 그래도 나름대로 잘 일어나고 또 그리고 같이 또 뭐 이렇게 산책도 할 수 있고 또 가끔 또 산에도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주 굉장히 그 좋아진 것 같아요. 배는 쑥 들어가고. 그 거미형 체형에서 이제 외국인 체형이 되는 그렇죠 이제 자, 화이팅 화이팅